충남도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대면 상담 재개에 이어 화상과 밴드 상담을 통해 신속한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등교 개학 지연과 대입제도 개편 등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 에듀이슈에서 전해드립니다. 지연된 등교 수업으로 인해 아마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각종 대입 정보에 목마르셨을 텐데요. 충남교육이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을 대폭 확장했습니다. 충남교육청 진로진학 상담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대면 상담을 재개했고요. 5월부터는 대면 상담이 어려운 내담자를 대상으로 화상 상담과 온라인 밴드 상담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최근 학생과 학부모의 상담센터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진로를 다시 바꾼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몰랐었는데 뭐 생계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자세히 알려주셔서 좋았어요. 모든 상담은 5개 권역 진로진학 상담센터에 상주하는 전문가 9명이 담당하며 상담 신청은 전화 또는 인터넷 충남진로교육센터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여기에 지난 14일부터 새롭게 시작한 충남교육청 진로진학 밴드 상담은 간단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밴드 검색에서 충남교육청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검색해 가입하고 게시판에 질문하면 이틀 이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입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학 자료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고입 전형의 이해, 고교학점제와 개정 교육과정 이해, 대입 전형 기본사항 안내 등 고입과 대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상과 파일 자료를 선택해 활용하면 된다고 하네요. 특히 대입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대입 질문 이슈 영상은 조회수가 급속하게 오르고 있다는데요. 현장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직접 알려주는 꿀팁들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원의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고3 부장과 담당 교사 진학교육 연수를 마쳤으며 6월까지 7회에 걸쳐 수도권과 충청권 대학별 대입 설명회를 온라인 연수로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7월까지는 학교별 대입 결과 분석 자료를 정리해 학생 지도에 필요한 수시 모집 미리 보기, 면접 자료집, 수시 준비 매뉴얼 등의 자료를 순차적으로 보급하는 등 진학 지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학생 학부모를 위한 대면 전화 상담뿐 아니라 화상 상담, 밴드 상담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찾은 학교. 사실 코로나19 이전과는 조금은 달라진 학교 생활에 아직은 적응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위생을 철저히 지켜나간다면 분명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오겠죠?